브로콜리 하모니 서플먼트 1, 2 페이지는 59페이지. 95페이지. 95페이지. 정신이래. 자. 어. 네,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 이상했고, 그리고 그 마이너 키에서 그러니까 모달 인터체인지랑 마이너 키의 분석의 차이가 뭐예요? 아, 그건 뭐냐면 네. 마이너 키 분석하는 거랑 모달 인터체인지. 마이너 키는 마이너 키 코드만 있는 거야. 아, 네네. 모달 인터체인지는 네. 원래 메이저 키인데 아. 마이너 키를 불러오든가, 원래 마이너 키인데 메이저 키에 있는 코드를 잠깐 잠깐씩 써준다든가. 그게 모달 인터체인지야. 인터체인지 왜 우리 무슨 뭐 광명 아. 인터체인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. 뭐 하여튼 뭔가 교차하는 거지. 같이 서로 같이 쓰는 거. 어? 그래서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니안이 원래 기본 그 저기 그 스케일이야. 원래 그 내 음악에. 근데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프리지안이라든지 리디안을 써줬어. 그 코드를 그 스케일을 써줘서 바꿔줬어. 네. 그게 모달 인터체인지야. 아, 네. 그런 코드가 나오고 그런 것들. 근데 마이너 키를 분석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이너인 거지. 그래서 얘는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진짜 끝까지 마이너에서만 나온 게 나오지. 원 메이저, 투 마이너, 세븐, 쓰리 마이너, 세븐, 포 메이저, 세븐 요 메이저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코드에. 그지? 네. 여기 없어. 어떤 거? 이거. 네, 이거 푼 건가? 아, 이게 아니에요. 야, 여기는 풀었다. 푼 거 같아요. 여기가 아니다. 뭐야, 그래서 궁금한 거. 여긴 다 알겠어? 네, 거기는, 네. 아, 질문 없는 거 보니까. 좋아. 별표는 뭐야? 아, 이거는 제가 마이너 키에서 안 풀었을 때. 마이너 키를 제가 이거 맨 처음 마이너 키를 안 풀었었거든요. 제가 막 쌤한테 막. 메이저 키로, 그러니까 A 플랫 메이저로 풀고, 여긴 D 메이저 로 풀고. 그렇게 풀다가 제가 별표 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이너 키로 푸는 거구나 알아서 이제 푼 것 같아요. 그래요, 그래요. 자, 그 다음. 라인 클리셰. 안 했죠. 자, 라인 클리셰라는 걸 모르는 거야, 뭐야? 안 했어요. 어, 그냥 안 했을 뿐이야? 안 돼, 이러면. 네. 자, 우리 라인 클리셰라는 거는 네.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돼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이 중간에 반음으로 쭉쭉쭉 하행하든지 상행하든지 이런 거를 라인 클리셰라고 얘기를 해. 보통 대부분 루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코드의 퀄리티가 바뀜으로 인해서 원래는 얘는 코드의 루트음, 그 다음에 세븐음, 플랫 세븐음, 식스음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야.